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어, 지노맨 컴퍼니 대표기도 하고 어,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아,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어, 2015년 9월에 이제 저하고 이제 배지수라고 쟤 아, 졸업 동기고요. 대학교 졸업 동기고 아, 창업을 이제 둘이서 시작을 했고요. 아, 지금은 판교에. 어, 어, 99명이고 어, 저희가 면역항암 쪽 그리고 어,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온 관련된 미생물 관련된 그런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창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투자를 받느냐도 어, 여러분들의 그런 앞길에 도움과 그리고 이제 방해가 동시에 될수 있을 정도로. 투자와 떨어져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게 창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한투파 한국 투자 파트너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한 2년 정도 근근하게 버티고 한 방에 이제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게한 2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아 어, 이러다가 결국은 내용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계속 조금 다른 학회들인 거죠 저희가 학생일 때 그리고 이제 교수일 때 가던 학회 하고는 다른 그런 비즈니스 학회에 가서 교류를 이제 시작하고 어, jp 모간 이라는 것도 이제 가보게 됐고요 jp 모간 갔더니 전혀 다른 분위기 아를 갖다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하면서 아 글로벌한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가장 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분야를 할지가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이 고민은 대학생이 대학원생이 될 때도 마찬가지 고민이고 포닥을 갈 때도 비슷한 고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야가 앞으로 뜨고 또 어떤 분야가 안 좋아질 것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아카데미에 있거든요. 이 아카데미는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다 마치 제가 그래서 설명할 때 올림픽이라고 하거든요. 올림픽에서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던 골프건 아니면 어, 뭐 컬링같이 뭐 어떤 종목이든지 금메달은 하나인 것처럼 아카데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더스트리는 다른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는 마치 NFL 그리고 뭐 NCA 여러가지 그런 NBA같은 여러가지 실제 스포츠는 다르다는 거죠. 그 가치가 달라서 이 비즈니스 미팅이 사실 아카데미에만 있던 저에게는 그런 안목을 좀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전문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시작은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만 결국 일의 마지막은 전문가들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그 핵심도 사실은 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좀 네트워킹을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시험 잘 봐서 굉장히 탑 그렇게 저희가 학과를 가고 이런 분들을 전 굉장히 좀 이게 동경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교수 훌륭한 교수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회사의 창업과 이런 쪽은 보다 네트워킹에 능한 분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가 머크파이저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LG 화학에 할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그리고 저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오가나이즈드가 될수 있는 조직인가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게 너무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저희가 나가는 거는 결국은 해외 네트워킹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지금 여기는 자폐증 임상 시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의 연구 개발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면역 항암제 쪽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파트너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왼쪽의 리서치 연구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리니컬 디벨롭먼트 임상 쪽의 어떤 파트너가 또 가능할지 그리고 커머셜하게 어떻게 저희가 이것들을 같이 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의 각각 분야에서 계속적인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 어, 연구개발의 핵심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명두 명의 일이 확장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연구개발이 어, 그것이 한 축이 되지만 또 커머셜이 또한 축이 되는 사업 모델의 이제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초기 단계로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작게 지금 여기 캠퍼스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글로벌을 놓칠 수 없는 아까 서두에서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도 거기에 이제 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 개발이 생산까지 아우러지는 그런 연구를 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만큼 확장이 또 가능하게끔 비전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투자자를 찾아 다닐 때도 이와 같은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한 장짜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백그라운드는 뭔지, 언매니지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플랜이 뭔지. 파이낸스는 어떻게 할지 한 장으로 요약, 요약이 가능하고 팀빌딩을 어떻게 할지 학생도 할수 있고요 교수님들도 첫 시작으로써는 이러한 이규자 캐튜브 써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한 장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어, vc들을 찾아, 찾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산업에 대한 파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익숙한 글로벌 회사 중에 한국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찬스가 오히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이언스, 이 아카데미의 사이언스와 어, 트렌디한 사이언스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하고, 진단이냐 치료냐 글로벌 파마는 뭐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인더스트리는 유니버시티의 아카데미의 거의 100배, 1000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규모가 너무 다른데, 교수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창업가가 될 것이냐 미국에서는 반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학계나 취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보수적인 것도 점차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시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대표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나의 이해 그리고 특허라든지 실험실 아니면 이런 학교에서의 창업을 특허권 자세히 본인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시작할 때는 친구하고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선배님하고 하게 되고 선생님하고 하게 되기 됩니다. 그와 같은 첫 창업 파트너에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장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로 막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 전혀 익숙하지 않은 지분이라든지 계약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 투자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창업을 실제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비전문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것이 창업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책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아, 지도 교수님이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제 바이오 회사 마크로젠을 이제 만드셨고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가방 못질을 하고 여러 발표나 IR에 쫓아다니다가 2020년에 제가 창업을 해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하고 제가 딱 2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저의 롤 모델이자 옆에서 이렇게 계신 것만으로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멘토나 그런 닮을 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또 여러 가지로 고민도 같이 나누실 그런 어, 모습이 기대됩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